금강 돈가스 집이 있는 상가를 매입한다며? 마침 직영점 기획 중인데 살펴보세요. 언제 붙잡혀서 쇠고랑을 찰지, 자식을 어떻게 뺏길지도 모르는데 그새 또 일을 벌이네. 유 대표님도 한가하게 있을 때 아니잖아요. 금강이 저렇게 서슬퍼렇게 일하는데 한 달 후에 대표 자리 지킬 수 있을까요? 전부터 궁금했는데 너 왜 그러고 사냐? 사는 목적이 뭐냐고. 아, 진짜 궁금해서 그래. 내 아들 나처럼 키우기 싫어서. 내가 있는 집 자식이었으면 너 같은 거한테 그렇게 버림받진 않았을 거야. 우리 민우 절대로 그렇게 안 키워. 우리 도망갈까? 네가 그러자고 하면 나 다 버릴 수 있어. 왜? 생각해봤어.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? 우리 결혼하자. 강희정, 나랑 결혼하자고. KBS